안녕하세요. 오늘은 새로 만든 키트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번에 새로 납품을 해서 설치하고 가동을 한 키트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. 우선 이 키트는 이제 화구 쪽을 보면 해서 물받이가 있습니다. 물받이가 있고요. 에어 쪽 들어가서 에어가 흡입되게 하고 지금 장작이 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가스와 장작의 혼용 방법을 써서 훈연할 때는 장작을 써서 하고 이제 랩으로 고기를 싼 다음에는 가스 열기로 할 수 있도록 사용의 편의성을 줬고요. 피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중화 화구를 집어넣어서 열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를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게 해서 청소가 용이하게 했고요. 그 다음에 더 크게 오픈하기 위해서 개폐할 수 있도록 개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의 텍사스 바베큐 피트의 문제점이 이쪽이 라운드잖아요. 이게 라운드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보시면 렉 선반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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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이 앞부분이 사공간이 돼요. 그래서 그 생산량을 늘리거나 그 작업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가 렉탱글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앞에 공간을 충분히 사용해서 생산량을 한 40% 정도 더 늘죠. 요거 앞에 렉탱글을 함으로 인해서. 그리고 이게 열고 닫는 게 힘이 드니까 힌지 부분을 넣어서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다음에 이 화구나 보통 이 피트 훈연하는 쪽이 125도 이상 안 올리고 화구 쪽이 750도 정도 올라가는데 최대한 열기와 훈연향을 잡기 위해서 이 문다지에는 저희가 패킹을 넣었고요. 그 다음에 문이 열리고 닫힐 때 공간 뜨는 걸 방지해서 걸쇠를 다 걸었습니다. 그 다음에 쉽게 올리고 내리기 위해서 유압프레스를 달아서 쉽게 올렸다 내려서 할 수 있게 했고요. 그 다음에 온도계는 이쪽에 하나, 이쪽에 하나 넣습니다. 이 안에 열기를 충분히 보존하고 외부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안에 유리 섬유를 집어넣었어요. 그 다음에 나무가 약간 젖은 나무가 들어오거나 그럴 때는 바싹 말리는 기능을 위해서 화구 위에 렉을 달고, 렉을 달고 나무를 놔서 나무가 건조되는 기능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. 그래서 키트가 제작되었고, 오른쪽에는 이것까지 올려가서 저 위에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설치상으로 그 건축 허가적인 문제로 인해서 원래 닥트가 설치되고 여기서 연기가 어떻게 맑은 연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길게 연통을 빼서 밖에서 빨아들이는 방식으로,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어 덤퍼를 달았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피트 설치가 완료돼서 오픈 진행 중입니다.
80점이가 어 이 정도는 이 정도 된 것 같은데. 형 들어가 주세요. 이거 그죠? 좋습니다. 팁이니까. 예, 좋습니다. 요 정도면 됐는데 네. 어제처럼 그때처럼 나름 두 시간 더요. 얘는 두 시간 더. 잘 나왔어요? 잘 나왔어요? 네. 잘 나왔어요. 두 시간 더 얘는요. 그 쪽에서 찢으면 되고요. 어 이미가 이제 바비큐 다질 때는데. 아 감이 빨라요. 잘 뽑잖아요, 그것이. 사장님하고 사업해라. 짬이 있는데 뭐. 얘는 얘도 좋고 요 정도면 좋고 더 하면 이제 살 찢어져 버리고 그리고 여기다 뭐 훨씬 싸면 되죠? 예 30분 두시면 이대로? 예 훨씬 싸서? 그냥 이대로 이렇게 해서 그냥 레스틱 원래 이대로 써, 음식 나가면 제일 좋은데 이대로 쓰고 사장님 2시간 더요? 2시간 넘으면 딱 12시간짜리 16시간 딱 얘가 12시 딱 정석 코스예요. 스모클링이 굉장히 빨갛게 잘 돼 있을 거예요. 왜냐면 이건 적정 온도로 계속 갔으니까. 사장님은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러게요. 이제 바베큐로 빠져나. 사장님 돈 많이 주시죠. 영광이죠. 이제 아내 것도 한번 봅시다. 네, 안 했고. 안 했게 조금 더 잘 됐을걸요, 아마. 밖에보다는. 같은 높이인데도 그 위치차가 있을 거예요. 여기, 찔러보세요. 어, 얘가 좀 더. 아, 위치차도 아니... 있죠, 약간. 어, 똑같아요. 쟤랑. 어. 어, 간. 어, 2시간 더. 오늘이 제일 잘 나왔어요.